저는 뒷머리는 한 중간서부터 층을 한번 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뒷머리는 제가 한쪽 방향에서 스퀘어성을 잡고요. 사이드 가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다시 잡으면서 커트를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퀘어성 느낌으로 약간 각도는 한 45도 정도 그 느낌으로 그냥 갈게요. 그리고 윗라인에 층한번더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선생님 머릿결 진짜 탈색 4번? 네. 그거 요즘에 탈색약에 섞어놓은 것도 많은데. 탈영 말씀하시는 파랑? 거예요? 탈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섞어놓은 거 많지 않아요? 그거 하면 좀 낫다던데. 안 그런가? 어떤 걸? 제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단백질 제품 네,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구나. 탈색약에다 섞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데미지 좀 없어지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좀 제품이 워낙 좋아서 이제 옆머리에 한번 다시 와서 잘라볼까요? 저는 뒷라인 가이드에 맞춰서 레이어를 주지 않고 일자 느낌으로 자를 거예요. 그냥 앞이 좀 길어진다 느낌으로. 한쪽은 귀 뒤로 넘길 거기 때문에 귀 라인 아래까지 느낌을 가이드 잡아보겠습니다. 운전하기가 이제 귀찮아요. 젊지 않으세요? 설마. 젊으셔서 처음. 근데 진짜 싫어요. 운전하기가. 학부모 진짜 너무 싫을 때는 와이프한테 운전하라고 그러는데 가는 것도 싫더라고요. 싫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이드 느낌에서 맞출 이 느낌에서 맞출 건데요. 모두 다 디렉션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앞쪽 느낌은 가장 길어진 느낌으로 자를 거예요. 속라인에 굳이 맞추지 않을 거고 뒷라인 가이드에 맞출 거예요. 다이거널 느낌으로 최대한 디렉션을 해볼게요. 길이감을 최대한 살린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말린 다음에 속머리랑 약간 연결을 하든지 약간 투블럭 느낌을 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지하철 타고 오면 되게 행복하던데, 저는. 네, 불편할 것 꽃, 익숙해지니까 좋던데, 저는. 지하철 타니까요, 뭐, 저는 뭐, 영화도 보고, 뭐, 아니면 제가 찾아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하고, 그리고 속으로 막 상상하잖아요. 난잘 된다, 난잘 된다, 뭐 이런 것도. 딴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좋던데, 저는. 디렉션을 해서 이제 잘라 보았고요. 이제 말린 다음에 형태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영상 보고 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안 아프죠? 네, 시원해요. 둘이 마사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외국 애들 보면 덴맨 브러쉬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덴맨 브러쉬는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좀 쉬운 느낌의 브러쉬를 찾은 게 이런 거예요. 느낌은 확실히 좀 뜬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지금 형태 이제 마무리 커트 한번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연결이죠, 커트는. 뭐니 뭐니 해도. 느낌 좋은데요, 저는? 네, 좋아요. 그냥 제가 강요해가지고 좋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어, 아니에요. 네. 느낌이 엣지가 있네요. 끝머리 질감 거의 안 칠려고 그랬는데 조금 칠게요. 이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저 새끼 왜 숱 친다더니, 안 친다더니 치고 다니냐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가위 소리가 이거 그냥 쎄 있잖아요. 이런 가위 팔아요. 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던데. 저는. 아, 그래? 네. 저도 가끔은 좋고 가끔은 또 싫을 때도 있어요. 기분에 따라 좀 틀리던데. 기분 안 좋을 때는 싫고. 좀 그럴 수도 있죠.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커트가 생각보다 예쁘네요. 잘 어울리는데요? 초일지 잘했나 봐요. 초일지 잘했나 봐요. 느낌이 팀라인 가이드에 맞춰서 윗라인 모두 다 디렉션에서 잘라주세요. 지금처럼요. 길이감은 크게 잘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뭔가 좀 느낌을 좀 더 내고 싶은데 더 자르시면 선생님 화낼 것 같고. 화 안 내요. 화 안 내요? 네. 지금 얼굴 화난 거 아니죠? 아, 아니 진짜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네. 우리 선생님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A형이죠? 아니요, 저는 혈액형 딱 보인다는데. A형? B형. 아, B형이요? 네. B형을 제가 좀 싫어하죠. 아, 왜요? 우리 와이프가 B형이거든요. 아. 농담이야, 농담. 이거 보면 죽었다. B형을 못 이겨, 제가. 혈액형이 뭔데요? 저 A형이요. 아. 천여 때는 그렇게 천사 같더니 결혼하니까 호랭이가 됐어요. 조금 커트 선이 이걸 딱 보면 그냥 말렸을 때 이렇게 형태감 좀 둔탁하다 느낌이 있으면 약간 트리밍 하시면서 엘리베이션 각도 조절하시면서 조금 삐져나온 느낌 조금 조금씩 맞추면서 형태를 만져주세요. 근데 확실히 커트는 손이 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정교하고 예쁜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조금 뭉툭한 것만 좀 질감 처리할게요.
여기에서 집까지 몇 킬로예요? 선생님? 아, 제가 집에서 온 게 아니라서 한 출퇴근할 때 집에서 하시 35킬로. 35킬로? 와. 35킬로. 거의 1시간 정도 걸려요. 그거밖에 안 걸려요? 잠시까지? 네. 차 막힐 때는 장난 아닐 텐데. 올림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아, 팔팔? 아니, 고속도로 타고요. 고속도로?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있으신. 저는 뭐 국도 타고 옵니다. 너무 빙빙 돌아서. 그렇죠? 네. 아, 라인을 그냥 약간 라운드성으로 갈게요. 저는 뒷머리 살짝만요. 살짝만 그냥 라운드성으로 갈게요. 원래 일자로 자르려다가 라운드가 좀 땡기는데요. 머리가. 선생님 교육 많이 받으세요? 튼튼히 받고 있어요. 아, 훌륭하신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유명한 사람 왔다 그러면 꼭 가거든요. 돈 주고 제 사비 털어서 저도 가요. 근데 교육은 아는 거여도 한 번씩 받아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느낌 하면서 좀 느는 게 좀 있어요.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네? 빨리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진짜 커트 교육이나 뭐 이런 세미나 교육 같은 경우는 자꾸 다니셔서 안목이나 이런 거 넓히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님들은 조금 더 빨리 잘라요. 근데 이제 미용사들이 이렇게 머리 자를 때 있잖아요. 손님들 머리 자르는 것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거 알죠? 네.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싸순 느낌 보면 정말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반듯한데 약간 딱딱한 느낌의 그런 일자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감 처리로 이렇게 끝을, 근데 이거 과하지 않게요. 과하지 않게 좀 소프트한 느낌으로 살짝 만져준다, 둥글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커트할 때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쪽이 짧고 한쪽이 좀 길어지는 느낌. 엣지가 좀 있어 보이네요. 선생님 좀 엣지 있어 보여요. 저는 이제 드라이 한번 해보고요. 느낌 좀 더 감싸지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질감 조금만 더 뺄게요, 이쪽. 네. 숟가위로. 드라이 좀 해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런 머리 하면? 무슨 머리? 이런 머리 했다. 선생님 머리 같이. 더 살릴 것 같아요, 저 같은. 볼륨만? 네. 저는 만약에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컷들을 했다 하잖아요. 왁스도 좀 바를게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를 줘요. 웨이브요. 네, 웨이브를 줘서 그냥 그 웨이브 컬 이렇게 살려가지고 한쪽으로 그리고 이쪽은 놀, 안 말고 네. 그리고 딥라인 웨이브 살짝 주고 그리고 근데 저는 포인트를 항상 여기는 안 말아요. 네. 안 말고 그냥 끝에는 이렇게 뻗치는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옛날에 나이아가라 폼 같은 그런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네. 뭐 괜찮죠. 나이아가라 참 오랜만에 들어. 그 이거 나이아가라.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죠. 사실은 그 컴 하고 싶은데 태생 모드 가서. 그래 좀 볼게요. 약간 이런 머리들은 원래 머리가 좀 가볍기 때문에 좀 이렇게 멀리서 스프레이 살짝 뿌려가지고 연습해도. 컬은 언밸런스 느낌으로 녹화되고 있죠? 언밸런스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고요. 한쪽 라인은 길을 좀 이렇게 자른 듯한 느낌으로 커트를 했고요. 여기 길 라인 선 그리고 윗라인은 약간 이렇게 넘길 수 있게 스타일을 잡았고요. 한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윗라인으로 약간 많이, 좀 많이 디렉션한다 느낌으로 형태를 윗라인은 잡았고요. 윗라인도 그냥 단발 느낌으로만 그냥 이렇게 볼륨감이 좀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한쪽은 좀 더 소프트한 느낌으로 했고요. 한쪽은 속에서 이렇게 좀 더 두툼한 느낌으로 받쳐줄 수 있게끔 숱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투블럭이어도요. 이런 스타일로 커트를 했고요. 오늘 딥라인은 약간 라운드 쉐입으로 이렇게 잘랐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한 5cm에서 한 7cm에서 5cm가량 층을 내지 않고 그 윗라인부터 그라성으로 해서 그라성으로 해서 조금씩 올리면서 약간 레이어드한 느낌을 좀 더 냈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 만드는 거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다이애거널 판넬로 해서 약간 변형 판넬 느낌으로 좀 이동하면서 형태가 좀 바뀔 수 있는 판넬로 해서 다이애거널로 시작해서 레이어드, 버티컬까지 가는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고 윗라인은 살짝 이렇게 그 가이드에 맞춰서 느낌을 이렇게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형태를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느낌은 괜찮으세요? 아,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다음번에도 혹시 모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